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뭐,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 2010년 7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 서울로 상경한 이야기라고 적혀 있을 건데, 저희가 이번에, 그 주식창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 특강을 제가 또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석 연휴 특집 저자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영상을 미리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면 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책을 소개해 주는 리뷰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저자고, 그리고 제 책을 제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구독자가 또 7만 명 이상 또 지금 구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존 정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또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놓으시면 또 답변도 저희가 신속하게 드리고 있고, 또 2차전지나 또는 자동차, 반도체 또는 AI 로봇 등등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 담아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또 그만큼 승률이 좋다 보니 이상로의 텐텐베거, 이상로의 빨간맛 주식, 한국경제TV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함께 잡아가시면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저자였다는 거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실까요? 제가 뭐 따로 책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제가 따로 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 이상로 책을 썼었구나, 오늘 또 처음 알고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 프롤로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은 이제 우리가 돈 버는 주식 투자 비법이라는 책입니다. 총 다섯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요 밑에 이제 보시면, 요 원래는 여기에 대부분 다그 저자들의 얼굴이 많이 나와요. 그런 얼굴이 나와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전에 일부러 제 얼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대한 이제 캐릭터를 그려넣되 그 캐릭터가 저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뭐 어떻게 닮았나요? 안 닮았죠.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캐릭터를 잡아서 저하고 그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거 또 출판사하고 또 내용들이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상됐던 것보다는 조금 캐릭터가 너무 평범한 캐릭터가 나왔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속상했던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화적인 부분 자체를 넣음으로써 여러분들께 좀더 팁도 드리고 좀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좀 노력을 했다는 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아,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더라도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해가 된다, 그런 이제 기본편에 가까운 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이제 5강으로 진행됩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우선 프롤로그가 2010년 7월 대구에서 서울 가는 기차, 서울로 상경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뭐 필자,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 사람은 아니에요.
말투는 서울 사람 같아도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그래,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서울 올라와서 증권사에서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뵈면서 이렇게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운영사도 함께 경영을 했었고, 지금도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뭐 소위 얘기하는, 요즘 얘기하는 그런 흙수저? 그런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흙수저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은 뭐랄까요? 신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주식시장에 아직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미국 주식 많이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옛날보다는 좀더 쉽게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90% 이상입니다. 이번에 이제 ARM이 상장될 때도 우리가 ARM에 대한 기관 공모가 100%였어요. 개인들이 참여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 개인은 상장한 이후에 매수가 되게끔, 매수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처럼 흙수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프롤로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하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꿈에 부풀어서 주식을 하다가 현실에 막혀가지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 책을 한번 같이 천천히 침착하게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주식을 다시 한번 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는 성공 확률이 높은 사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는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항상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재미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재미는 말 그대로 이제 재미죠. 제가 이제 그제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많이 겪어보다 보면 주변에 이제 제 지인들도 이런 주식을 얘기할 때 쉽게 이제 오늘 돈 땄다. 돈 땄다. 아유, 오늘 돈 잃었다. 아유, 오늘 돈 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돈을 따고 돈 꼬랐다. 돈 땄다. 이건 어디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핫토 고스톱 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포커 게임 이런 거할때 보면 이제 아, 돈 땄다. 돈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주식은 그런 건 아니라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돈 땄다, 돈 잃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할것 같으면 이제 도박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물건을 샀을 때 주라고 돼 있고 주뭐 아모레퍼시픽, 주 대원제약, 주 태극제약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그 회사가 성장할수록 나의 자산도 불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주식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가 커갈수록 나도 함께 커갈 수 있는, 나의 자산도 크게 불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투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1장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근로자가 최하층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경영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최상위 단위가 이제 우리가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형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는 이제 이 투자자 사업에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틀자는 최대한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해서 비교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치킨집과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치킨집은 말 그대로 이제 치킨집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비라든지 또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또는 이제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 비교를 하고 마찬가지로 주식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무실 경비나 또는 뭐 인건비나 아니면 이제 주식 투자에 할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비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식을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뭐랄까, 이제 뇌동매매라든지 또는 이제 추격매수보다는 조금 제3자 입장에서 나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 지금 내가 제3자 입장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 그냥 무작정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 내가 여기 이제 투자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느냐 또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주가가 행여나 빠지더라도 이 빠지는 것이 일시적인 하락일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빠질 것이냐 그럼 내가 여기서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른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업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장에 대한 주식은 사업이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놨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차트에 대한 해석의 절반은 캔들 해석이다라는 또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캔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캔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쉽게 보면 양봉과 음봉을 나타내는 그런 캔들. 사실 이제 우리가 번 여담으로 우리가 이제 양봉, 빨강색은 우리가 흥분, 열정. 이런 것들을 뜻할 때 우리가 빨강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파랑색은 우리가 침착, 냉정, 냉혈,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파랑색으로 표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색깔이 있었을 때, 빨강색과 그리고 이제 파랑색 이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빨강색을 보면 훨씬 더 이제 흥분하게 됩니다. 대신에 파랑색을 보면 은근히 조금 침착해집니다. 우리가 왜그 스페인 같은 곳에 투우사들 보면 앞에 소 앞에 이제 흔드는 깃발이 어떤 색입니까? 빨강색이죠. 흥분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도 이제 빨강색에 대한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파랑색에 대한 역할이 있고 그 캔들을 보면서에 대한 지지와 저항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두 개, 세 개 했을 때에 대한 부분 추세가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캔들에 대한 모양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파트 2, 바로 차트 해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차트 해석을 보면서 많이 여러분들이 겪는 것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이제 주식하다 보면 이제 그 삼중천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세요. 삼중천장.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삼중 바닥이라고 자 삼중 천장은 말 그대로 이제 헤드앤숄더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내려올 때 이것은 이제 꼭지다라고 이제 되는 거고 삼중 바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진바닥 이후 뜬바닥에 대한 형태를 띄고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삼중 바닥을 찍었다. 대바닥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팁으로 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 해석이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차트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은 심리를 입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저항에 대한 움직임 한마디로 이제 악성 매물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할 때가 있고 또는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캔들도 있다는 걸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빨간주식 유튜브에서도 영상으로도 이런 캔들에 대한 내용들은 제시를 해놓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조금 찾아보신다면 이 책을 보고 그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3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거래량은 돈의 흐름이다라는 부분인데, 거래량은 다들 강조를 많이, 거래량 다들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을 많이 공부를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래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그치?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제 장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날.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보면 거래가 많이 되는 날이, 옛날에 뭐 시골 같은 곳에는 있죠. 5일장이 섰을 때. 또는 뭐 11장, 뭐 이렇게 장이 섰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모이고, 그러면 이제 평소 때는 막 거래가 많이 안 되다가, 이날 거래가 많이 되겠죠. 평소 거래가 많이 안 돼. 11장이면 거래 더 많이 될 거고.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날들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누군가는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파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사고 팔고를 하나의 거래라고 표현을 하고, 그 거래를 주식은 이제 체결량이라고. 체결량.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체결되었다 하니까 체결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던 날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거래량이나 흐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평소 때 거래량이 없는 날이 있고 거래량이 많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곡이 발생을 하게 될 때는 거래량이 적은 날보다는 거래량이 많은 날이 우리가 주식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도 있겠지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는 이제 선입견에서 조금 다르게 볼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책에서는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책에서 이 거래량엔 돈의 흐름이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형성이 되는데,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모든 증권사에서는 이제 거래량의 입체 분석이라고 있어요. 거래 입체 분석. 그럼 이 거래량 입체 분석을 보다 보면 이제 증권사에 대한 부분이 어떤 증권사가 순매수가 높다라든지, 어떤 증권사가 순매도가 낮다라든지, 또는 그것을 10일 동안에 이 증권사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든지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저희도 이제 이 영상에서도 상당한 말씀 많이 드려왔죠. 빨간주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4로 넘어가면 이제 기존 주식 시장에 대한 선입견 버리기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선입견을 가지게 되죠.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삶의 궤적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얼굴만 딱 보더라도, 저 사람은, 왠지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든지, 저런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조금 삐뚤더라든지, 여러 그런 생각들을 품고, 우리가 이제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주식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이 주식은 작전주야. 이거는 잡주야. 또는, 이런 대형주는 안 움직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입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제 선입견들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사실 되진 않아요. 최근에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선입견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대형주는 안전해. 중소형주는 위험해.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 하면서 가장 깨기 힘들었던 선입견 중에 한게 그거였어요. 제가 그 과거에 이제 증권사를 다닐 때도 회원들한테, 그때는 이제 고객들한테도,
얘기를 하죠. 대형주에 대한 부분보다 중소형주,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사시하지만 큰 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쉽게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 대형주는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에 저는 그런 안전한 주식시장에는 모든 종목군들이 시세가 가변적인, 매일매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그때도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아시다시피 주가 엄청나게 나중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 단계까지도 오게 되고, 하지만 이제 그런 종목군을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안전한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때에 대한 중소형주들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대형주는 타고날 때부터 대형주는 아닙니다, 사실. 대형주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에코프로가 대형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장성을 등이 업고 우리가 매수를 하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은 대형주가 되어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은 처음부터 대형주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삼성전자에 대한 가치가 밸류업이 되고, 그리고 하는 일이 늘어나고 그 회사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되면서 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시장은 매번마다 변하고 그 시장이 요구하는 트렌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트렌드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파트 4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파트 4에서는 이제 쉽게 또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아주 좋다 라는 내용도 있죠. 그런 내용을 과감하게 증거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런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다, 잘된 내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방법이나, 또는 달리는 말이 더 간다, 많이들 하는 얘기 중에 한 개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도 또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트 4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은 단순히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을 하면서도 제가 과거에 증권사에 있을 때 제일 그 힘들었던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니즈를 맞추기 힘들었던 것이, 뭐 그냥 예, 그냥 올라가면 되죠, 뭐 이렇게 이제 우유부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십중팔구는 불만이 생기게 돼요. 불만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다음날 곧장 오르면, 다음날 곧장 오르면 다들 좋아할 것 같지만, 다음날 5%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실현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분 입장에서는 아, 왜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왜 5% 올랐을 때 파느냐, 10% 올라갔을 때 판다, 그러면 또 그에 따른 불만이 또 생깁니다. 아, 더 들고 있으면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도 안 오르는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안 오르냐, 근데 이런 종목은 한 달 지나고 난 다음 100%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단기로 보느냐, 또는 이제 중장기로 보느냐, 또는 이제 스윙으로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자마자 오르는 종목보다 또 빠지는 종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사자마자 3%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마이너스 10%가 빠지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보유를 하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 자체는 명확하게 내가 그 투자에 대한 스타일을 잡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오르니까 팔았고, 뭐 빠지니까 손절했고, 그냥 오르니까 더 들고 있었고,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자기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고,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면 손절매는 최대한 하지 않고 최소화시키고 대신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는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수익은 그만큼 극대화를 시켜줘야겠죠. 길게 들고 있었는데 내가 길게 1년 들고 있다가 손절했다. 그러면 그 1년이라는 기회비용도 날라가 버리는 거고 수익금도 손실로 다가와서 또 날라가 버리는 거고 그냥 돈도 잃게 되고 기간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 투자를 맞는 사람인지 또는 중장기가 맞는 사람인지 또는 나의 목표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또는 내가 손절매를 어느 정도가 감내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더 세분화되어서 진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주식 투자에서는 도움이 될수 있다는 부분도 이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금액별로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투자 방법이 있고 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1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이제 매도 타이밍이 있을 수 있고 매수 타이밍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맞는 방법인가 또는 내가 전업 투자자를 또는 내가 직장인 투자자인가 본인이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 만약 2200개 종목 중에 1000개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1000개를 내가 다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중에서 나이가 마음이 맞는 종목은 그중에 몇 가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1000개를 다 수익 낼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현실 생활에서도 아, 저게 저 장사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대 해도 무작정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저걸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대 해도 그걸 막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소문에 의해서 아, 저게 잘 된대 그러면 이제 그냥 투자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단순하게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 주식 투자에 맞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분도 투자하는 데 참고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파트 5개로 이제 나뉘어서 2021년도에 사실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간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이 내용들 리뷰라든지 후기를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뭐 교보문고라든지 또는 뭐 S24나 아니면 쿠팡 같은 데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또 내용들 리뷰들도 있으니까 그런 리뷰들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상시 이벤트로 나눠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킨 이벤트도 있고 또는 이제 책 이벤트 과거에는 좀 자주 상시적으로 한 번씩 했었는데 뭐 기회가 되면 그렇게 또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뭐 쿠팡 같은 데서도 로켓 배송이 되더라고요. 로켓 배송을 이용해서 또 구매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돈 버는 주식 투자 비법이나 또는 이제 이상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또는 이제 와우넷이나 주식창에서 특강이 있을 때 특강을 참여하실 때 책을 보내드리는 특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책을 또 받아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유튜브를 꾸준히 이제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유튜브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짐작할 수 있고, 아, 이런 내용들, 이상로 대표가 강조해주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기도 쉽고, 공부하기도 쉬우실 것 같아요. 또 조만간 저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상시 이벤트도 할수 있을 때또 한번 해보는 걸로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제 일종의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는 주식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요 정도 해야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학벌이 낮은 분들을 무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 정도는 알아야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통한다. 정도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책을 안 접하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책을 한번 이상은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술술 익히네, 정말 쉽다, 이 내용이 정말 이해가 잘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또 저의 개인적인 그 뭐랄까 주장을 담기보다는 팩트의 요지에 의해 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팩트 위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이 정도는 주식 투자하면서 좀 알고 하신다면 충분히 또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자, 이렇게 이제 오늘은 주식 특강, 우리가 책에 대한 부분, 도서 특강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후에 이제 후반기에 또 다시 한번 더 크게 수익을 내야죠. 그렇게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기본적인 원칙 매매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시장이 과거 코로나 때도 그렇고 과거 미국의 신용등급 때도 그렇고 변동성이 커지고 나면 반드시 그런 위기는 기회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원칙을 지키는 자들은 다시 한 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